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이제 3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첫 시험이라 아마 좀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치시면 돼요. 근데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통합과학인 내용을 빼고 이제 통합과학 빼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 위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할 거냐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할게요. 알겠죠? 일단 1번부터 1번은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막은 적도보다 위도 30도 부근 존재한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사막인데 적도 부근에 없고 30도 부근에 있어. 왜 그럴까 하면은 30도 부근에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열대 고압대. 여기에 이제 고기압이 만들어진 장소라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하강기류가 생긴다는 것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굉장히 맑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으니까 비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사막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그다음 사막화는 주로 사막 주변 환경에서 벌어진다. 그치? 사막화라고 하는 건 점점점 사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근처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다.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2번. 그린 가하다는 19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과 부산의 여름 일수와 겨울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여름 일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겨울 일수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부산의 여름 일수 늘어나고 겨울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러네요. 보면 알겠지만 애초부터 부산이 지금 겨울 일수가 적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남쪽이니까. 기억번 일수 차이는 2016년이 크다. 2016년이 크다. 맞죠? 여름 일수는 부산에서 크게 증가했다. 여름 일수 보시면 여기는 94에다가 142가 됐으니까 50일 좀안 되게 됐고 증가했고 여기는 40일 좀안 되게 증가했네. 그러니까 여기는 더 많이 증가했다. 서울이 더 많이 증가했네. 그죠? 기억번 맞고 이제 뭐 틀리고 디귿번 서울과 부산에서 온난화 진행되었다. 왜 어떻게 할수 있어? 여름이 늘어났고 겨울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온난화가 벌어졌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3번 갈게요. 대서양의 탐사 지점. 자, 대서양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대서양이라고 하는 곳의 가운데 쪽에 뭐가 있냐면은, 해령이 지나가요, 해령. 그 수심을 봤더니 수심이 확 얕아진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 근처 어딘가에 해령이 존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누가 더 길어야 돼? 수심이 깊, 자, 왕복 시간은 2분의 1의 속도에다가 왕복 시간이랑, 그래서 깊이랑 비례한 형태니까 수심이 더 깊은 A가 더 속도가 왕복 시간이 길다. 그죠? B 지점이 얕다. 짧다. 왜 길다. C가 더 길다. 됐죠?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대서양 중앙해령은 A 부근이 아니고 B랑 C 요 사이에 있는 거죠. B 근처에 있죠. 그죠?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해양저학정설에 도움을 주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저 지형을 그리게 되었고 그 지형을 통해서 해령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디귿번 맞습니다. 4번 갈게요. 대기대순환. B는 편서풍이다. 자, B가 어딘데? 0에서 30도 사이네요. 0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무역풍 중에서도 무슨 무역풍이냐? 남동 무역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나라고 여기 태평양 쪽이라서 북태평양 해류가 된다. 요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나?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편서풍 틀렸고요. 기역 해류는 A에 의해 형성된다? 아니죠. A가 어딨어? 아 아니구나. A 맞구나. 나 이게인 줄 알았어. 쏘리. A에 형성된다 맞죠? 왜냐면 A가 편서풍이니까. 디귿번 가와 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에너지가 과잉돼 있는 장소에서 부족한 장소로 전달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에너지 과잉된 장소가 저위도, 부족한 장소가 고위도였으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5번은 통합과학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넘어가고요. 7번 갈게요. 7번은 원래 통합과학 내용인데 지구과학 1에서도 해요. 그렇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해양 생물의 과해 수변화, 해양 생물의 수의 변화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언제까지? 2억 5천만 년 전까지 이때를 제가 고생대라고 부르고요. 2억 5천만 년 전부터 0.66억 년 전까지를 저희가 중생대라고 하고요.
여길 신생대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번. 멸종한 생물 과외수는 A보다 B에서 말했다. A가 더 훨씬 많죠. 많이 멸종했고, 들멸종했고. 그래서 고생대 말이 가장 큰 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판기아 형성은 A에 영향을 주었다. 판기아가 언제 생성되었냐면, 고생대 말에 생성되었거든. 그래서 이 고생대 말에 생성된 이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됐다? 어마무시한 멸종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B는 신생대 말에 일어났다? 아니지, 중생대 말에 일어났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니은만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갈게요. 지구 탄생 이후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출현 이렇게 돼 있고 육상생물 출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가 사실 이제 고생대쯤이에요. 그리고 육상생물, 육상으로 생명체가 올라오게 되었대. 왜? 여기서 자외선이 차단되기 시작했거든.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누가 큰 일조를 하냐면 누가 큰 도움을 주냐?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누구? 오존층. 그래서 A 시기 중에 형성됐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 육상생물 출현은 언제 생겼어? 고생대 말에 고생대 중 중생 고생대 중반쯤에 생겨요. 고생대 때라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번. 인류는 B기견조에 출현했다. 현재까지죠. 암모나이트 멸종한 사건부터 이때까지 신생대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이 신생대 때 만들어지게 되었다. B기견조에 출현했다 맞네요. 그 다음은 기억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0번 넘어가고요.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 자 그림은 해령 부근의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해령이 있네. 해령 기준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 보이니까 나이는 누가 많아? 나이는 A랑 B랑 비교하면 A가 더 많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해령이랑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확장되는데 요 사이를 그래서 기역을 뭐라 부른다고 하냐면은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기역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맞는데 요거 이제 낚시로 화산이 활발하게 발생하니 이러면 화산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B에서 두껍다? 아니죠. A가 더 두껍다. 그 다음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재각이 생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새로운 해양재각이 생성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는 지형이 되는데, 요 발산형 경계가 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래요. 자, 고생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삼엽충이에요. 그죠? 삼엽충은 언제 살았던 거? 라고 하면은, 제 고생대 때 살았던 녀석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역번 틀렸고요. 니은번, 바다 맞아요. 바다에 살았던 애예요. 디귿번, 삐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맞다. 13번은 이제 저기 지구 시스템 문제니까 빼고요. 14번.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습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지개 빛깔이 있고 그 사이사이가 까만색이 된게 일부가 흡수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싹다 까만데 여기만 빛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거 지금 반전돼서 그래서 그런 건데. 다 까만 상태에서 여기만 밝게 빛나는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혹은 요걸로 봐도 돼. 광원이 있는데 기체가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머지가 들어온 형태 흡수 스펙트럼. 기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기억번 흡수 스펙트럼 니은이다. 틀렸고요. 니은번 기체 A와 B의 구성 요소는 같다. 지금 보니까 같은 위치에 스펙트럼들이 만들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원소 같은 거. 그다음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기체 A는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면 흡수만 하잖아. 그러니까 고온의 에너지들을 흡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가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온도가 높아져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누가 높아야 된다? B가 더 온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마그네슘, 보시기 보시기. 자, 봐봐. 여기서요, 철까지 만들어졌다는 건 요것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초신성. 초신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녀석의 진화 경로에 속해 있는 녀석을 얘기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요,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고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초고성인데 초신성이라고 써버렸네. 죄송해요. 초고성이에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나뉘게 된다. 그죠?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 맞아요. 왜냐면은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됐고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거친다? 맞네요. 초신성 폭발을 거친다. 자, 근데 하나만 더. 초신성 폭발을 거친과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기역, 링기그 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겨서요. 18번 가겠습니다. 멘틀의 운동으로 어떤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냄비에 우유를 붓고 표면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서 코코아 층을 만든다. 냄비를 가열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루를, 야, 가루를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뿌리면은 이거 엄마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서 이제 그 만들어 놓고 뜨거운 우유들이 상승을 할거 아니야. 뜨거운 우유가 상승을 할 테니까 올라가면서 이 층을 갈라내는 형태를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코아 층은 뭐가 될 거냐면 판이 될 거고, 우유는 아마 멘틀 물질이 되면서 이 장소는 뭘 설명할 거다? 아마 발산형 경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겠는가? 라고 체크하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번, 기억은 멘틀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멘틀 물질 맞죠? 그 다음에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니은은 판에 해당한다. 맞네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비급번,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나타내고 싶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실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됐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거네요. 고지자기 복각은 마이너스일 때는 난방구. 그러다가 적도를 지나가서 북반구 고위도로 가고 있구나. 즉, 남반구의 저위도로 가다가 적도를 지나가서 북반구 고위도로 가고 있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기억번. 현재 인도 대륙에서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수평면보다 위쪽을 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침반 자침의 N극이라고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이거 무슨 색깔? 빨강 색깔, 이거 막 짝대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나침반 중에서 빨강 색깔은 어디를 가리키냐라고 물어볼 건데, 현재 기준으로는 복각이 플러스죠. 복각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을 얘기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억 틀렸죠? 그다음 니은. 7천만 년 전에 남반구 유치하였다? 맞네요. 디귿번.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은 어떻게 움직였다?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 왜? 남반구의 저위도, 즉 적도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서 북쪽의 고위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디귿번 틀렸다. 답은 니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풀어드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서 하게 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랑 좀 겹쳐가지고 이제 한 번만 좀 복습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고2 친구들 처음 배웠던, 완전 앞에서 배웠던 파트만 지금 제대로 본 거라서, 실제로 지원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고생하셨고, 저희 6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